반갑습니다. 그린 스토리 최혜입니다. 오늘은 분갈이 용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저희 집의 용토인데요.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분갈이를 하기 위해 꽃집에 가서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배양토, 배합토, 상토, 분갈이흙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머리부터 지끈거린가요? 아주 복잡한 것 같은 용토의 세계를 너무너무 쉽게 풀어드릴 테니 딱 집중! 동양란의 경우 보통 휴가토 단용을 쓰고 서양란의 경우 바크라는 전나무 껍질을 조각에 심는데 일반적인 화분식물은 몇 가지 식재를 섞은 용토에 심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심어 잘 가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식재가 가진 특성을 알고 적절히 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만약 직경 5mm의 굵은 모래를 화분에 담고 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곧바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이를 배수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 모래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겠죠. 이를 통기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나치게 배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니 너무 쉽게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경 5mm의 모래에 직경 1mm의 모래를 각각 1:1로 섞어 물을 부어보면 어떨까요? 이전의 경우보다 그래도 물이 오래 머물겠죠? 바꿔 말해 보수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런 형태의 화분에 식물을 심으면 한여름엔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세한 스펀지같이 기공이 있는 부엽토를 첨가했다면 어떨까요? 네, 보수력이 더 나아졌으며 비료 성분이 머물 수 있는 보비력까지 좋아졌으니 이제 식물이 살아갈 만한 조건이 되었네요. 이렇게 화분의 용토는 물을 줬을 때 물이 잘 빠지고 나머지 물이 용토에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하고 또 산소가 잘 통하고 비료 성분이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마사토, 모래, 부엽토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식물을 심었는데 요즘은 편의성과 효율성 높인 기능성 식재들이 많이 유통되어 용토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원예산업이 일찍이 발달했고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여러가지 가벼운 용토가 많이 발견되어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친 탓이 크겠죠. 아무튼 가볍고 기능성 있는 가성비 좋은 용토를 잘 선택하여 식물을 심어 가드닝을 즐긴다면 식물이 잘 성장할 확률이 높아지고 관리의 수월함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화단의 암호흙이나 산속의 부엽토를 가져다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립니다. 곤충의 알이나 유해균들이 식물을 망치고 집안이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재들을 어떻게 배워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식재들은 모래 굵기에서 서너 단계 크기별로 세분된 광물질과 부엽토 같은 식물체 잔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사와 부엽토 배합의 예를 들면 마사는 대립, 중립, 소립 세 가지 굵기로 나뉘는데 대립은 주로 화분의 배수층에 쓰이고 중립과 소립에 부엽토를 적절히 섞어 식물을 심습니다. 여기서 식물의 뿌리가 굵은 관엽식물이나 목본류는 중립 마사의 비율을 높여 배수력을 높이고 뿌리가 가는 식물이나 초본류는 소립 마사의 부엽토 비율을 높여 약한 뿌리가 마르지 않게 보수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용토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한 배양토, 배압토, 분갈이흙, 상토 이런 마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네요. 우선 이 마을들은 어떤 특정한 식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배양토란 식물을 배양하는 흙이란 말로서 이런저런 유기물과 무기물을 섞어 놓은 용토를 말합니다. 배압토는 몇 가지 식재를 섞어 놓은 흙이라는 의미이며, 분갈이 흙 역시 그저 분갈이할 때 사용하는 용토라는 의미입니다. 상토란 씨앗, 발화나 삽목의 발근이 잘 되는 조건을 갖춘 토양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상토에 약간의 영양분을 첨가한 것이 원해용 상토라고 합니다. 결국 배양토, 배압토, 분갈이흙, 상토 등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하여 분갈이하느냐 하신다면, 어느 것이나 상관없지만 무슨 퇴비란 말이 들어간 것으로는 절대 분갈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발효가 덜 되었을 수도 있어서 익었으면 완전히 망칩니다. 또 배양토든 상토든 분갈이흙이든 포장지 뒷면의 식재들의 배합 비율을 살펴보시고, 식물에 따라 마사토나 저곡토나 야생초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첨가하여 분갈이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쉽게 풀어 설명한다는 것이 복잡해지진 않았나요?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